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뜻한 밥보다 차가운 밥이 라면에 말아 먹었을 때 왜 더 맛있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보통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 게 당연하고 어떤 음식이든 차가운 음식보다는 적당하게 따뜻해야 더 맛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에는 식은 밥을 말아 먹어야 맛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쌀 속의 녹말 때문인데요. 과학용어로 차가운 밥을 베타 녹말, 뜨거운 밥을 알파 녹말이라고 하는데 이 차가운 밥인 베타 녹말의 분자 구조를 보면 녹말들이 매우 많고 따뜻한 밥인 알파 녹말은 녹말 사이사이에 물 분자들이 있어 차가운 밥보다 부피도 더 크고 수분도 더욱 많아 촉촉합니다. 그런데 알파 녹말인 뜨거운 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타 녹말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수분이 부족한 차가운 밥은 다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 라면 국물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녹말 사이에 라면 국물이 밥에 잘 스며들어 더 맛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따뜻한 밥은 이미 충분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밥의 수분이 빠져나가 라면 국물을 싱겁게 만들어버리는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라면을 먹었을 때 차가운 밥을 찾는 건 본능적으로 무엇이 더 맛있었는지 우리 혀가 알기 때문 아닐까요? 이번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얘기도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